00338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. 하림지주, 은는 동사는 지주회사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, 자회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, M&A를 통한 신사업 발굴, 투자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의 최종 조정자 역할 및 윤리 경영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함. 지주회사인 동사를 비롯하여 핵심 자회사인 페노션, 제1사료, 하림, 선진, 팜스코, NS샤핑이 있음. 곡물, 해운, 사료, 축산, 가금 / 양돈, 도축가공, 식품제조, 유통판매 등 식품의 가치사슬을 통합관리하고 있음. 기업개요 -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1월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출범.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, 경영지도, 정리, 육성하고 있음. - 동사는 NS쇼핑, 선진 FS와 국외 법인 등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사 하림홀딩스를 2018년 7월 흡수합병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음. - 주요 종속기업으로 제1사료, 주, 주, 하림, 주, 선진, 주, 팜스코, 페노션, 주, 주, 하림산업, 주, NS샤핑 등을 보유하고 있음. 재무 - 운송 부문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가금, 사료, 육가공 등의 판매 증가 및 판가 인상, 지주 및 투자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-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률 정체,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전년 대비 순이익률 하락 - 벌크 물동량 증가로 해상 운송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나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육계 수요 감소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.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하림지주의 시가총액은 9,308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하림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4위입니다. 하림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200만 5620만 주입니다. 하림지주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하림지주의 퍼은 4.53배이고 추정 퍼은 N/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.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.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1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.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1833원이고 추정 EPS는 N/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0.28배, 299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.44%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.00이며 목표 주가는 15,000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-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540억 원, 7418억 원, 9413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-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36억 원, 5774억 원, 5690억 원입니다. 하림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
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2번지 26%이고 유보율은 23,663.85%입니다.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.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.19 더